굿나잇 이니입니다. 워크판 데저트 스트라이크 검전배 이번엔 1위의 나이트 엘프인데요. 나엘이 1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오랜만에 1위 했네요. 나엘 진짜 애매해. 자 그럼 컴퓨터 드랍 배틀 출발. 일단 나엘이고 나엘 오크 와씨 오구나? 오구나 힘든데 오구나. 일단은 바로 넣어주자. 1티 연구소 바로 가고 오우나가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중전에 너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명은 공중을 봐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엘이 공중을 봐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보고 오크 다행히 이러면은 미러전이라 모르겠다. 일단은 구독 어떻게 되지? 점사 잘하는 쪽이 이기거든? 지겠는데? 먼저 잡긴 했는데. 어? 그런트 묶어놓은 거 좋았다. 이겼다. 비콘도 먹을 수 있으려나? 아 이거 비콘 아 이렇게 될 것 같더니 까비 아깝다. 그러게 너무 아깝다. 다음 뭡니까? 언데드? 아 이거 도박 가능? 이거 어떡하지? 그냥 달전 갈까? 도박 해볼까? 언데드라 아 무슨 도박 히포 히포 그냥 온리 히포 보는 건데 무조건 가야죠? 알았어 가볼만해. 히포그리프 올리고 이게 짜포는 근데 나 짜포 못해. 그냥 히포 해야 돼. 갈 거면은 짜포 취소해야 되는데 그 취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히포 그냥 올리고 업그레이드 완료. 봅시다. 아니 하필 팀프로이블 근데 오히려 좀 감시자랑 히포감 간포 오히려 좋아 인생 망했다고 큰일났다. 와 이게 가고일 하필 가고일이야. 최강자 중에 하나인 공중 최강자. 일단은 궁수 껴놔야 돼 무조건. 넵 가고일 히포 안 친다고 알려주셨죠? 지금 포탑에서 프리디라니까 저쪽에서도 붐을 쓰는 게 아니면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구도 안 나오거든요. 잘 봐야 돼. 일단은 포탑 꽤 많이 깼습니다. 물론 저희가 붐을 썼지만 근데 조합 자체가 저쪽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있긴 해요. 일단 요거 잘 잡아줄 거고 라인 여기서 살 거고 붐 저기도 일단은 붐 쓰죠. 서로 붐 교환할 수밖에 없는 구도긴 해. 약간 아처 넣고 이거 써주는 거 땡큐긴 한데 이거 안 써줬으면은 사실 그냥 여기서 영밀 바로 나오는 거라서 붐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었거든요. 저쪽에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쓴 것 같아요. 헌트리스 넣었고요. 네. 갔어요. 헌트리스 가야지. 아처랑 헌트리스 섞어서 가야 되거든요. 헌트리스 많이 가야 돼. 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헌트리스 하나 더 갈 거라네. 일단 요렇게 해보자. 다행히 포탑 끼고 싸우는 아차 하나 더 가자. 오케이 돈 남기지 말아보자 라는 콜이 나왔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차 하나 더 넣을지 나중에 헌터를 하나 더 넣는 거를 볼지. 헌트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초반에 조금 더 힘 실어주자는 이야기였고 사실 이렇게 초반에 도박수가 지금 안 통하면은 되게 힘들긴 해요. 그건 좀 안 좋은데 저기 농장 한번 탄 것 같긴 하다. 가고일 계속 가지고 계신가요? 오히려 좋은데 가고일 계속 가주면
저희가 이러면은 구도 좋아지죠. 왜냐면은 이거 여기서 봤을 때 물론 히포그리프를 되게 잘 잡아요. 가고일이 그거는 맞는데 아처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사냥꾼이 섞이면은 그래도 히포가 어느정도는 또 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쪽에서는 이게 무난하게 이기는게 아니고 가고일이 되게 힘을 못쓰는 구도가 나옵니다. 오히려 좋은데? 어 랩. 일단 감시자 볼게요. 일단 감시자 보자. 헌트 하자가지. 일단 포탑 깨고 구도 봅니다. 천천히. 무조건 포탑 깰 거라서. 저쪽에 농장 탔어.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히포그리프가 아주 프리딜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나왔죠. 오크는 공중을 잡을 게 지금 없거든요. 히포가 살아가지고 프리딜 하는 거 되게 아픕니다. 이거 특히 오크 같은 경우는 이 주술사 이런 게 핵심인데 이런 개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포탑을 저희가 비건 좀 이제 먹으면서 포탑을 먹으면서 가고 있고요. 자, 좋은데요? 괜찮은데? 농장 한번 올려야겠다. 농장 한번 올리고 수입 추가로 받고 여기에다가 다시 헌트리스 3개 이렇게 넣어주고 굴에다가 한번 밀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여기다가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네. 언어의 장벽이 언어의 장벽이 커. 오 추가 버전? 근데 잘 안 튕겨요? 워낙에 튕길까봐 리포는 워낙에 튕길까봐 잘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오 종족이 추가됐어. 나중에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해봐야겠네요. 업그레이드 뭐 하셨냐 이거? 아처 추가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물량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밀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가고일 간포 밀리고 구도를 본다. 포탑이고 빠른 농 우리 형들. 동맹 마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 쓰긴 써야 될 수도 있지. 와 근데 농장 엄청 타시는데 여기도 서로 농장 엄청 짜는 느낌이죠. 감시자 이거는 지금은 달빛 전사가 더 나. 감시자 여러 개 가는 거 끼고서 이번에 좀 근데 늑대 야수 때문에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네. 감시자 회피 올리고 감시자 하나 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두 개 헌트 넣고 아처 하나 넣고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좀 아픕니다. 마법궁금 피 많이 빠졌어요. 붐 쓰셨고 선나실이라 라이트닝 쉐드 이거 합류해서 밀 수 있으려나? 노랑형이 굴 진짜 제대로 넣어줘가지고 쉽지 않긴 하거든요. 지금 가고일
업그레이드를 뭐 가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보면은 350 이거 이대로 그냥 잡힐 것 같은데. 구도 조금 안 좋죠 지금 구도가. 응이 쉽지 않은데? 이번에 밀었어야 되는데 못 밀어내가지고. 근데 히포가 살아가지고. 아 히포 살았다. 그냥 빠른 지지가 답일 것 같다고? 아니야 형 아직 몰라. 박포 농장 한 번 더. 저기 엄청 쨔네 진짜. 킹밧두루 후반 보겠다는 거죠. 히포 프리딜 이거 무조건 미는 것도 나오거든요. 150 이번에 힘 한번 더 실어줘서 확실하게 밀어버려야겠다. 감시자에다가 감시자 350 감시자 달전 섞어. 감시자 달전 섞어주고 물량이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감시자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 감시자랑 중요한 게 이 달빛전사랑 같이 있어야 돼. 왜냐면 감시자만 가면 물량이 너무 딸려져가지고 힘이 안 받아서. 붐 안 쓰고 밀어냈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붐 써야 될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 농장 한번 탈만해요. 이게 지금 지하마귀 업을 보는 건가? 이 형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웹업을 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웹업 한 거지, 지금. 웹업 했네요, 확인. 웹업. 웹업 하면 오히려 땡큐인데, 이거? 여기 히포 가도 되겠는데? 계속? 물량 많죠? 잘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장 한번 올리고. 업그레이드 완료. 이건 아프죠? 진짜 빠른 테크네. 근데 이거 히포가 많아서 먼 거리 많이 죽거든요, 생각보다. 이, 여기 매지컬 유닛들이 죽는 게 지금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와이번, 붐 쓸 수밖에 없었고, 노랑형이 썼고, 이제 막붐 남았다. 서로 막붐 남은 상황. 잘 싸워줬고. 그래 이런 원거리 애들 잘 잡아야 되거든. 주술사 이런 거 있죠. 좋았는데요? 많이 좀 잘라줬는데? 이번에 감시자 달전 섞어주고 선견자 남아있어가지고 늑대야수에다가 굴. 여기 늑대야수 입으러 가셨구나. 늑대야수가 굴 상대로 괜찮으니까. 영혼술사에다가 이번 어떻게 돌려나? 라인 일단은 괜찮거든요? 잘 버텨주고 있잖아. 내가 빨리 합류해서 밀어버리고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강령 가고 계시고요.
이겼는데? 어. 이겼는데 이번에? 밀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겼죠. 이거 가고일 감시자랑 이제 같이 붙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가고일 지금 이제 그냥 종이짝입니다. 감시자가 스케일 써버리면은 비콘을 못 먹는 게 좀 아쉽긴 하다. 비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밀고 2턴에다가 농장 삼농 올리고 히포그리프 사거리 증가, 히포 사거리 증가 해주고 토템. 이거 지금 보면은 와이번 갔거든요? 공중이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엄청 세져가지고 수도 좋고 비콘 드디어 먹었고 마법 끈거 좀 얼마나 기스내려나? 지상병력은 별로 없긴 해. 그리고 꽤 피가 많이 달겠죠? 와 진짜 빠르다. 이거 굴 소급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인내의 오라까지 올라가가지고 진짜 빠르죠. 선견자 선견자 650. 잠깐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감시자 달전 요렇게 가자. 감시자 조금씩 물량 늘려야 되거든. 섞어주고 농장 한번 더 올려도 되겠다. 농장 한번 더 올립시다. 저희가 토템 있는 거 아닌데 이기고 있네요. 이제 근데 강령 업을 해주셨을 거거든요. 강령 물량이 많아가지고 강령이 좀 걱정이긴 해. 이거 오케이. 감시자로 많이 녹였다. 그래도 와 이거 10호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와 이거 물량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 씨 이거 회복없다 못 잡겠는데. 오히려 안 좋은데. 너무 많아. 회복만 없어. 스킬을 해서 일단은 가려고 한 건데 공중 좀 잡아주려고 해서 감시자 늘린 거였는데 히포가 그냥 녹아버렸고 웹업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와이번이 많은 걸 못 해줄 것 같은데 보면 가야 될 것 같은 소리 나왔고 백 이거 네 저기도 막붐이야. 22에다가 토템 차이가 지금 커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냥 마법궁고를 먹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붐을 썼어요. 저쪽에서 붐을 쓸 수밖에 없잖아. 이게 마법궁고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붐 써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붐을 날리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 싸움을 보겠다는 거였고 문제는 이제 토템을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야. 밀릴 거거든. 토템 차로 지금 전투 무조건 질 거라고 보고 있고 감시자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요렇게 일단 가보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처럼 훨씬 더 많이 넣을 걸. 이번 전투가 너무 중요한데 저쪽 너무 세.
원거리만 살릴 수 있어도 괜찮은데. 와, 굴 너무 세다. 뱀파이어까지 있는 거라 쉽지 않은데요? 강령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솔직히 언데드의 강령이 솔직히 지금 너무 셉니다. 영 타우렌 족장? 우리 형 그냥 이번에 스킬 쓰는 걸 선택하셨네요. 파랑이 토템 올린다는 콜이 나왔고, 550 한번 밀려서 그냥 엄청난 물량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자. 그래, 강령 잡아주는 거는 땡큐죠. 너무 땡큐죠. 잡고 나중에 보라형이 농장을 되게 많이 탄 거라서 노랑형이 나중에 힘이 엄청 받을 겁니다. 아, 보라형이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죠. 아, 이거 히포 갈 때 히포를 히포만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때는 히포 갈 때는 히포만 가야 돼. 어설프게 섞으면 좀 안 좋거든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나가랑 한번 크게 밀어보자. 건설이 원래 힐러 넣는 게 제일 좋은데 힐러 올라갈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애매하죠. 일단 토템 저희도 올라갔습니다. 공속이 더 빨라지는 거. 이제부터 힘 붙죠 저희도. 뱀파이어 엄청 넣으셨네. 1, 2단 준비해야겠는데. 나중에 이거 다 공중으로 갈 것 같아서 디스를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준비해줘야 되고. 히포 많아졌죠 이번에. 저기 히포 거미 지금 얼마 없어서 이번에는 히포 프리딜 할 거예요. 리치 가셨다. 리치 좀 잡아줘라. 아, 어떡하게. 어, 히포야. 가! 히포 왜 저래? 어. 일 좀 확실하게 선택을 잘해야지. 선택과 집중인데. 박폭.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요정 1, 2단.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드라이어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드라이어드 마법 없애는 거 있으니까 해주고 궁수 좀 더 섞어주고 사격술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건 지금 끝내는 거 아니면 후반에 답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농장 차이 많이 나거든. 지금 끝낸다고 생각해야 돼. 저쪽도 부 없으니까 이 나가 이번에 공격 가는 거 깼어요. 사격술 업그레이드 해주고 1550. 여기서 연구 완료. 돈 번 걸로 일단 나가 이거 잡았고. 내가 지금 파랑형이고 히포를 더 간다. 궁수 드라이어드 1, 2단.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섞어주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300에다가 달전 하나 요렇게 가보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야 이거 나가 잡아야 되는데.
암석의 골렘. 여기 살리냐 못 살리냐네. 어떻게 될까? 아, 나가를 마법 면역이라 안 쳤나봐. 근데 이거 위치 나쁘지 않은 싸움 위치. 가고이 다 잡을 거고. 이건 일단은 제 생각엔 좋아보여요. 지금 번개장막도 살짝이지만 들어갔거든요. 이번 싸움이 너무 중요합니다. 히포가 원거리를 다 잘라줄 수 있어요. 이게 범위가 얼마 없기 때문에 강령만 좀 잘 잘라주고 하면은 구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히포가 더 많은 물량으로 확실히 잡아줘야 되고. 뒤에서 놀고 있었니? 감시자들이? 많이도 놀고 있었네 진짜. 감시자 너무 놀고 있어가지고, 감시자만 안 놀고 있었으면은 이거 무난하게 그냥 확실히 이겼을 텐데. 진짜 많이 놀았네. 그리고 스턴에다가 900이랑 여기서 내가 일단 시트 이겼어. 근데 여기서 밀어내기가 힘들어. 여기서 자리 잘 잡아야 된다. 너무 많이 밀지 말고 여기서 한 번 더 힘 받고 밀어내고. 그렇지, 물량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포? 완료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나중에 1, 2단 넣을 거고. 타우렌 일 잘해줬고. 리치 스킬 빼진 것만 해도 진짜 너무 잘해준 거예요. 이. 뱀파이어. 이번에 원거리 얼마나 살리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합류 거리가 멀어가지고 되려나? 이때야서 어그로 좋긴 한데 말이야. 뱀파이어라 너무 잘 찢어 지상을. 음이 애매한데. 리치 뒤에서 놀게 만드는 건 좋았는데 나중 가면 리치가 너무 세져가지고 힘들긴 힘들거든? 일단 저 무적 쓰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저쪽에서 사실 무적 쓰는 게. 왜냐면은 이게 히포그리프 퍼져가지고 스케일도 잘 안 들어가고. 그렇게 엄청 이쁜 구도가 나오잖아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 좀 괜찮은데. 지금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그쵸? 이거 지금 해골 마법살 이거 잡는 거가 안 돼가지고 이제라도 태클을 올려야 될 것 같고. 이거 힐러가 없으니까 안 돼. 그냥 힐러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산악거인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뭐 해주냐면 수폐연자 많이 들어갈게요. 한번 확 밀렸다가 힐러 받아서 그냥 밀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구도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물량이 밀리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쌓여서 밀리는 것만 아니고 그냥 계속 요거 라인전만 해주면은 나중에 보일 순 있어. 와, 타우렌 개세네. 터프하죠 타우렌. 숲의 환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보자. 뱀파 디스 1, 2단 무조건 넣어야 되고. 나는 아 사농은 한번 타줄 걸 그랬다. 사실 게임 그때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동정을 아예 안 타더니 힘이 딸리긴 하네.
님이 먼저 연속 무적으로 가자는 콜이 나왔고요. 이프 무적 한 번 더 무적 연속 두 번 무적입니다. 이걸로 될까? 근데 너무 원거리 저기 많아가지고 유닛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히포가 근데 오랫동안 그러니까 얘네들만 리치만 잘 정리하고 원거리만 좀 정리를 해주고 살아남으면은 이길 수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지금 리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들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히포를 살리기 위한 무적이에요 이게. 전투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힐러 잘 넣어주면서 이거 1, 2단도 준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저쪽 1, 2단 올 거라서 지금 고민인 게 도발을 준비해야 되냐 1, 2단을 준비해야 되냐 이거 고민이에요. 이거 산악거인 도발이 좋을까요? 아님 1, 2단 보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자. 이거 어떤 게 더 나으려나? 나는 둘 다 괜찮아 보여서 아무거나 괜찮아 일단. 그치 약간 둘 다 지금 필요한 거긴 해. 산악관이 도발? 근데 키메라 한두 개 섞는 것도 좋을 듯. 오케이 키메라 섞어보자. 그럼 키메라를 섞어보자. 파랑형 이거 키메라 아직 멀었고 1,2단 550 키메라 하나 더 키메라 하나 넣고 키메라가 프리디라라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산악거인 도발 배워야겠다 그러면. 나왔네 디스. 파괴자 나왔으면은 1, 2단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파괴자 마나를 다 쓰고 오게 하면은 상관없긴. 리치 키메라는 가고일한테 안 죽어요. 그게 유일한 장점이죠. 키메라 몸빵 잘해보는데 아 거미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힘들긴 힘들다. 거미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산악거인 도발 아직 안 배웠죠 일부러. 쓰게 만들었고 드라이드 1,2단 공격속도 사거리 증가 1,2단 두 마리 업그레이드하고 스페어 한자 하나 더 넣고 산악거인 좀 더 섞어주고 나중에 그럼 여기서 다음 턴이 나지? 키메라 하나 더 3키메라? 키메라는 좀 있어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인구는 거의 꽉 차간다 그치. 파괴자가 마나가 다 빠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파괴자 마나가 다 안 빠지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스풀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만화로 수필 데미지 하는 거군요. 저 친구 스킬 무적 리치 붙으면 이번에 이연무적이고. 얘들아 합류 좀 빨리 해라. 리치 붙으면 쓴다는 게 리치 스킬을 씹어주겠다는 거죠? 여기도 리치 맞네. 무적 한 번 더 무적 나오나? 무적 한 번 더 150에다가 잠깐 1, 2단 퍼질 거고. 싸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완전히 퍼져가지고 지금 또. 여기는 괜찮고 스킬 활용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모르겠어 이러면은 1, 2단 드라이어드 나도 이거 올려야 된다. 나이샤 올려서 스킬 써줘야 돼. 나이샤 올리고 만화 회복 아군 저거 회복 있잖아요. 저거 1, 2단 스킬 써줄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산악거인 도발 스킬 배우고요. 만화 공급을 잘 써줍시다. 파괴자 파괴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워낙에 파괴자가 딜이 좋아서 그냥 딜라인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좀 힘들어요. 완전히 아예 밀려서 사실 재단 쪽에서 한번 밀고 가보는 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밖에 사실 답이 없다고 좀 보고 있어서. 힐 한번 봐야지 이번에. 만화 채워줘야 됩니다 이번에. 힐로 버텨야 되니까 채워줘 만화. 1, 2단 스풀딜 있거든요. 방역딜 하게 해주고 스페언자 더 늘려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스페언자 해주고 이제 산악거인 섞어주고 스편 산악거인, 스편 산악거인 키메라 다섯 개 가능? 오케이 키메라 더 섞어자는 골 나왔고요. 1, 2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중을 싸움을 어느 정도 비벼줄 수 있어서 이게 이기는 구도가 나오는 거고. 근데 공중을 확실히 이겨야 되거든 이거를. 공중을 못 이기면은 답이 없어요. 일단 1, 2단 한두 마리 더 넣고 그 다음에 봐야지. 1, 2단이 확실히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힐로 지금 이제 애들 채워주니까 체력 채워주니까 라인 유지력 좋아지면서 조금씩 밀고 있는 구도가 나오는 것 같죠? 다음에 만화 공급 가능한 만화 공급 해주고 타우렌. 여기 싸움 라인 꽤 중요한데 일단 이번에는 드라이어드 1, 2단 하나 더 넣고 먼저 하나 둘 다중에 키메라 넣고 그거 봐야겠다. 무적 그치 앞라인 살려야 되니까. 너무 좋았는데? 뒷라인 다 죽었는데? 뒷라인 거의 다 잡았죠? 일단은 150 용볼 것 같아.
훨씬 미리 갔겠죠 아마. 존나 채술에 만화 공급은 대기만 해놓고 산악 거인 하나 더. 다음에 키메라 넣고 만화 공급을 써야 됩니다. 장 공급이 아니라. 부활 써주셨네요. 이거 막으려고 오는 거. 무적 살려야 되니까. 만화 써주고 싶은데 이거 1,2단 쪽이어서 바로 써보자. 아 근데 좀 늦었다. 그래도 일단 만화 회복되면은 감시자도 스킬 쓰니까 일단 해보고. 뒤에 1,2단 왜 놀고 있어. 아 1,2단 뒤에 있었구나 이거. 이런? 왜 1,2단 그래도 이겼어. 다음에 산악거인 1,2단 한두 마리 더 넣고. 아주 왕족이네. 1,2단 이 자식들. 왜 안 가. 키메라 하나 더. 나머지 1,2단 둘 셋 세 마리 더. 1,2단 더 넣고. 그렇지 1,2단 이번에 1,2단 보셨나요? 이게 1,2단 힘입니다. 공중 잡아주는 거. 아 네네 저 유튜브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100만이라고? 100만은 안 나오고 그냥 작아요. 일단은 올라가겠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러면은 이거 이겼죠? 이거 솔직히 더 이상 뭐 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드라이어드 1,2단 돌리고. 와 이걸 이긴다고? 역전을 해냈다 그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가지고 역전하는 그림이 나온 것 같고요. 용이 갑자기 뭐 3마리 4마리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이거를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쪽도 잘했는데 저희가 계속 끝까지 집중하면서 게임을 잘 끌어온 것 같습니다. 키메라가 이제 프리딜 해야지. 키메라가 이게 광역들이 좋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귀신 조각상 시찰수레 이런 거 다 잘 잡아줄 거고. 무적. 와 1,2단 좀만 더 들어가면 이거 데미지 진짜 미쳤거든요. 강력 데미지 그걸로 다 잡아야 돼 이 박폭을. 나중에는 확실히 공중의 제왕은 박폭이긴 하다. 와 엄청 세네. 이번에 힐 없어서 일단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게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많이 병력을 손실이 나게끔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저쪽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답답해요. 여기서 곰 버릴 거를 버리면서 바꿔줄 거면은 사실 이제 달빛 여관을 한번 보는 게 맞아. 달빛 여관을 보면은 달빛 여관이 기본적으로 원거리 데미 늘려주잖아요. 달빛 여관의 오라 차이가 또 도움이 많이 되죠. 나중 가면 갈수록 달빛 여관을 준비해 줄게요. 다음 턴에 해야 되는 거 만화 회복 잘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중에 그 산악거인 받는 데미지 감소 있잖아요. 그거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키메라 공중 공격 해주는 거는 오히려 손해고. 돌벽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돌벽
돌멩 업그레이드 해주고 마나 회복 잘 써야 되고 이번에. 이번에 근데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다 이거. 느낌이 좀 쎄하긴 한데요. 많이 남아가지고. 어? 시체술에 가만히 있다. 이거 뭐야 가만히 있어. 저거 모임. 저거 모임. 왜 가만히 있어 이거 지금. 아니 스킬 써가지고 가만히 있어 얘. 개버그네. 셀프가 소리야. 시체술애가 벅 스킬 쓰고 나서 저거 갇혀있어가지고. 나 일리단 어딨냐? 만화 회복 이따가 써야겠구나. 일리단 변신 그렇지. 와 일리단 그렇지. 아 타블에 내반데? 일리단 누굴 쳐? 벤나를 쳐야지. 어 큰일인데? 어 이거 큰일인데요? 어 엄청 쌓였는데? 이게 지금 요거 때문에 스노볼 굴러간다고? 미쳐버리겠다. 일단은 달빛 여관 올라가고 모르겠다 나도 이거 이러면은 가두리의 신의 한수. 와 이거 답 없는데요? 너무 많아졌는데? 뭐야? 채술에 저 사기 캐릭 진짜 싫어. 저런 양아 저런 양아치 짓을. 이거 뭐야 어떻게 내려나? 채소리 너무 많아.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벤시 써주는 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서 또 안 움직일 거야 저거. 저거 시체수레가 점점 쌓이는 게 좀 걱정입니다. 무조건 저거 걱정할 수밖에 없죠. 스팬을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만화 회복 다음 턴에 써서 벤라 싸움을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 봅시다. 산악거인 더 넣고 이제 바꿔줘야겠는데. 나는 병력 구성을 좀 많이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농장 올리는 게 아니고 병력 구성을 바꿔줍시다. 제가 병력 구성 안 바꾸면은 힘들 것 같아. 이번 싸움 중요하거든. 만화 회복 해줘서 겁나 싸주게 하고 스케줄에가 몰려와가지고. 와 이제 박폭을 진짜 많이 가졌어요. 박폭 때문에 나중에 공중 때문에 일부러 내가 준비한 거긴 한데 엄청난 공중전이네. 번개장막 이걸로 다 잡아야 된다. 원거리를. 어우 엄청 밀리는데요? 아 이거 밀려? 박폭? 와 밀린다고? 어,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아처는 별로 의미 없긴 해 이제. 수피언자를 많이 넣고 그게 맞긴 해. 수피언자 많이 넣고 산악권이 섞어주고. 하나 부시고 산악권 하나 더. 산악권이 많이 넣자. 그밖에 없겠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물량이 많이 쌓인 게 문제예요 지금. 마나라도 다 쓰고 와야 되는데 이거 1,2단 거의 다 쓰긴 했다. 저기는 이번에 끝내고 싶거든요? 아, 나 마나 없는데 회복이 없는데 버티기가 되려나? 와 타우렌 안 되겠는데? 다 녹았는데? 니치한테 아니 그 치체술에 그거 한방 때문에 게임 이렇게 된다고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파수꾼 본진을 지킨다. 투석기 만들고 이거 만화 회복을 아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좀 막아야 돼. 어떻게 650 공중 온리네. 거의 보라님이 이것 때문에 그래? 시수 때문에 지금은 안되나요? 택도 없나요? 시수 너무 많아가지고 안되겠다. 지지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지지 고생하세요. 아 나 이거 너무 아깝다. 하피